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2021 K3 리그 4라운드 경주한수원 축구단과 김포FC의 경기를 먼저 홈팀 경주한수원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김민준, 가소련, 안지호, 서명식, 손경환, 신영준, 남준재, 김재민, 김영욱, 서동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FC 고정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강신명, 김대협, 이재권, 윤민호, 손석용, 조익성, 정의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윤민호 선수 FC 팬들에게는 또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두 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수원 그리고 오른쪽에 김포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중앙에서 김포FC가 볼을 맞습니다. 올라가면서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어허! 자, 오른쪽으로 살짝 빠졌는데요. 마지막에 해줍니다. 리턴 패스 손석용. 세 명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크로스. 좋아요. 아하. 머리에 맞았나요? 골 어필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는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른발 슛. 굴절입니다. 아, 있어요. 반대편 혼전 상황. 수비 네. 먼저 클리어링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여러 차례 흔들면서 김포 FC 선수들을 해집고 있습니다. 원투 패스. 자, 두 명 사이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신영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슈팅으로 바로 연결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상당히 높게 뜨기는 했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서동현 선수가 전반전에 지금 걸려 넘어졌는데요. 파울이 선언이 됐죠. 키스를 울렸는데 조금 더 좋겠죠. 네. 오른발은 자, 우선 네, 골문에 있는데요. 네. 지금 엄청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영준 선수는 킥 능력을 가진 신영준이에요. 네, 신영준 안쪽으로 투입 헤딩. 아하. 네, 이번에는 네, 김포의 수비수가 먼저 클리어를 해냈던 상황입니다. 네. 크게 다시 가져왔고요. 중앙에서 원투 패스 신영준 슈팅 네. 막아냈습니다. 아, 정말 강력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김진혁 골키퍼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신영준 선수 패스 미스. 그리고 또 한 번의 충돌. 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면서 남준재 슛! 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이번엔 남준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침투해 있었고 네. 좋은 패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번 슈팅은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네요. 자, 조금 전 돌아서는 과정에서 정희찬 선수 파울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자, 지금 김진영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경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경기 결과를 통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경주한수원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곧바로 로빙 패스로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남준재가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 수비 뒷공간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냈습니다. 1차적인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은 또 김진혁 골키퍼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측면에서 얼리 크로스. 자, 충돌이 있었는데 그대로 슈팅 높게 떴습니다. 그 정면 접어놓고 자, 왼발 아직 공 살아있고요. 자, 크로스 아하, 김진혁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서동 자, 크로스 헤딩 뒤쪽 있어요. 슈팅 아하. 자, 지금은 이재한 선수의 슈팅이 너무나 약하게 흘러갔습니다. 아, 그렇죠. 이재한 선수 때문에 그렇죠. 자, 신중하게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코너킥 크로스. 자, 지금은 이재한. 좋아요. 패스 연결됐고요. 자, 박스 안쪽 뒤쪽 컵백 슛 막아냈습니다. 자, 또 정희찬 선수가 넘어졌는데 파울을 어필해봤지만 중심은 아니라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곧바로 전진 패스 연결됐어요. 서동현! 자, 우선 부심의 깃발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김포 선수들이 손을 들면 패스는 어렵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 김재민이 뒤쪽으로 빼준 뒤에 손경환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자, 서동현 선수가 곧바로 높게 뛰어 올라서 헤딩 슛을 시도했는데요. 수비 네. 지역에서 천천히 볼을 돌립니다. 이용이 자, 측면에 달려가는 선수를 바라봤는데요.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은 찍지 네,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이제 정당한 어깨싸움으로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이번에는 김민준 선수의 슈팅이 너무나도 빗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네요.
자, 우선 추가 시간까지도 모두 지나갔는데요. 네. 자, 결국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2021 K3 리그 4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김포FC가 경기를 모두 치렀습니다. 결과는 0대0. 두 팀 모두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모두 오늘 미드필더 진영에서부터 굉장히 좀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던 경기였는데 경주